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는 찬성 12, 반대 11, 간발의 차이로 신속 처리 법안 합의가 추인됐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한 반대 의원들은 당의 진로를 고민하겠다고 했고, 당원권 정지로 투표에 참가하지 못한 이현주 의원은 즉각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바른미래당을 탈당합니다. 이현주 의원은 탈당 선언에서 패스트트랙 합의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죄악이라며 결사 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이중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는 힘을 합하겠다면서도 입당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총선 전에 함께 힘을 합해야 된다라는 것이 꼭 저의 개인의 입당을 의미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당원권 정지 징계 중이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면 바른미래당은 합의안을 추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당내 보수 측 좌장인 유승민 의원은 신속 처리 절차 추인 직후 당의 진로를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 좀 동지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관영 의원을 원내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로써 김관영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추가 탈당이 이어지진 않겠지만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분당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